원래 이 오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은 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죠. 이야기가 조금 우습죠. 좋긴 한데 네. 이 이야기가 좋다고요? 네. 제 말은 보통 마담 버터플라이는 몸집 크고 화장 이상하게 한 오페라 배우들이 하니까요. 그런 화장은 서양에서 흔한 거 아닌가요?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진짜처럼 느껴졌나요? 네, 완전히요. 완전히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저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입니다. 진짜 일본 여자처럼 느껴졌다. 일본은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중국인을 끌고 가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인인 저를 일본 여자처럼 느꼈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마담 버터플라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느껴진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느껴진다. 버터플라이가 죽는 장면 말이에요. 너무나 순수하고 완전한 희생 같았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남자를 그토록 사랑하잖아요. 너무나 완전하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서양 사람들 관점에선 그렇겠죠? 네. 서양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아닌가요? 순정적인 동양 여자, 내정한 아니요,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쁜 금발 누나가 왜소한 일본 남자와 사랑이 빠져요. 남자는 여자를 이용만 하다가 이끄는 바보이고, 여자는 절절히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죠. 전 잘생긴 백인 남자가 청혼을 해와도 거절하죠. 결국 남자가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금발 누나는 자살. 어때요?